영덕에서는 지난 1일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의병의 날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름 없는 호국의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인데 신돌석 장군을 배출한 영덕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공연이 감동을 주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한몸 바쳤던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가슴 벅찬 만세 삼창이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의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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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의병의 날은 의병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유치 지역을 공모하는데 영덕군이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영덕군으로선 이번 기념식 개최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을 비롯해 3.18 용의 만세운동의 고장으로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그 역사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고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널리 알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신돌석 백민 의병장, 또 백상 김도연 선생, 또 3천여 명이 참여한 3.18 만세운동 등 이러한 가치들을 더 높이는 행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병의 날 개최를 전후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일종의 역사 투어 개념으로 영덕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의병의 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역사 투어 이제 참여하게 돼서 좀 많이 체험도 해보고 오늘 좀 많이 좀 알고 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덕군도 지역의 자랑인 호국 정신과 문화를 특유의 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예 3.18 만세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역사 문화 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덕의 문화들을 역사에 영덕의 호국의 역사 문화들을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운동의 성지로 또 호국의 고장으로 애국정신을 계승해온 영덕이 역사와 문화를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키워나가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